안녕하세요, 드림지게차입니다. 자이로 아래 부채도로 신평길이라고 하는데요, 여기 경계선 내리러 왔습니다. 어저께 한 차 내린 거는 지금 여기 다 깔았고 오늘 또 한 차가 추가되었어요. 하차 지점이 너무 멀어서 좀 앞으로 가라고 신호 보내는 중이에요. 소장님하고 반장님 앞에 내려가 계시네요. 너무 멀어서 안 들리시나 봐요. 일단 한 발을 두드리고 이동해 봐야 되겠습니다. 평일날인데도 자전거 타시는 분이 꽤 많네요. 3배속의 속도로 달려봅니다. 아하, 두 파레트만 거기서 하차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이동해서 하차하기로 했습니다. 중간에 넓은 공간이 없어갖고 여기서 한번 하차하고 또 쭉 내려가서 넓은 공간에서 하차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앞으로 오세요. 하차할 곳이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이동하려면 꽤 먼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 이동,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와야 되겠죠?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만드는 건지 자전거길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. 폭을 봐서는 자전거는 못 지나갈 것 같은데요. 사람, 자전거, 오토바이, 차량 다 다니는 데에서 좀 조심해야 돼요. 10바레트밖에 안 되니까 하차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.
도로가 출근 시간에는 엄청 막히는 도로잖아요. 예전에 제가 축조불로 하차할 때 보셨을 거예요. 뭐 여기 잠깐만 하면 차들이 아주 줄을 서버려요. 저 불로 하차할 때 첫날 생고생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뭐 출근 시간을 피해서 자제를 받고 있어요. 사이즈가 다른 경계석은 이쪽으로 따로 꺼내 놓습니다. 근데 날씨가 봄날씨 같은데 왜 이렇게 아직도 추운지 모르겠어요. 겨울옷을 벗어버릴 수가 없네요. 하긴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곧 또 덥다 덥다 그러겠죠. 춘곤증이라 그래야 되나. 밥만 먹으면 또 왜 이렇게 졸렸습니까. 자 이제 요거 두 개 남았네요. 후딱 하차해야 되겠습니다. 지금 블럭 싸는데 저 위쪽으로다가 자전거 도로나 이런 거 인도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? 문산까지는 자이로가 저렇게 뚝방으로 연결되어 있을 텐데 거기다 이렇게 쭉 자전거 길 만들어 놓으면 안전하게 문산까지 가지 않을까요? 지금 도로 확장을 이만큼 해놨는데 또 경계선 만들어서 인도 만들고 나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? 뭐 다 하고 보면 뭐 그림 나오겠죠. 자 이제 경계석은 하차는 다 끝났고 콘테이너 하나 옮겨달라 그래갖고 앞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. 앞으로 이쪽 도로 오른쪽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콘테이너가 지금 정비의 라인에 걸리는 것 같아요. 그걸 운반하러 갑니다. 38짜리 8m짜리 컨테이너인데요. 안에 물건도 조금 들어있고 오늘은 주인이 없어서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. 다음에는 5톤짜리 보내서 옮겨야 될 것 같아요. 원래 9m짜리 컨테이너까지도 가뿐히 드는데 이렇게 8m라도 안에 물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좀 힘이 들기 때문에 5톤짜리 차나 그 이상 차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. 컨테이너 작업은 보류하고 또 시작점으로 또 달려갑니다. 시작점에 있는 블록 몇 개를 또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돼요.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길게 느껴지네요. 여긴 저 블록을 갖다가 도대체 몇 차를 내는지 모르겠어요.
끊임없이 오더라고요.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었네요.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부지런히 옮기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이날은 날씨는 좋았는데 이상하게 춥더라고요. 왜 빨리 봄날씨가 됐는데 왜 추운 거야 도대체요? 빨리 겨울 잠바를 벗어 던지고 싶습니다. 그나저나 올여름에 엄청나게 덥다는데 이거 잘 살아서 여름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? 작년 여름에는 정말 제가 죽다 살아났어요. 너무너무 더워갖고. 올해는 제발 그렇게 더우면 안 되는데. 숨 쉴 수 없는 더위. 아, 정말 참. 대단했죠? 제 머리털 나고 작년 같은 더위는 처음이었어요. 제발 올해는 그렇게까지 덥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이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해도 일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. 아주 춥지도 아주 덥지도 않은 날씨. 이런 날씨면 계속되면 일할 맛 나는데. 두 번만 날리면 되네요. 작은 팔레트까지 총 네 팔레트 남았습니다. 자, 마지막 두 팔레트입니다. 이건 좀 낮은 팔레트네요. 이렇게 봄이 되니까 이 현장도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있네요.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일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. 작업 확인서에 사인 받으면 되겠죠?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